현재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보이저 1호는 지구를 떠나 약 148AU의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단순한 그림으로 보자면 현재 보이저 1호의 위치는 여기쯤 되죠. 그래서 나사에서는 이미 보이저 1호가 헬리오패스를 넘어섰기 때문에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헬리오패스는 태양풍의 영향이 끝나는 경계면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보이저 1호는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보이저 1호가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스윙바이라고 불리는 우주항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플라이 바이 그래피티 어시스트라고도 불리죠. 단순하게 움직이는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으며 방향을 바꾸는 우주항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윙바이를 이용하면 우주선의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죠. 물론 우주선을 보낼 때마다 항상 스윙바이를 이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스윙바이를 사용하지 않고 우주선을 보내게 되면 목성까지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스윙바이를 이용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윙바이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고 있을까요?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행성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우리가 이 행성의 공전 속도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으려면 먼저 행성의 뒷부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후에 행성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우주선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행성의 공전 속도를 훔쳐서 우주선의 속력을 높일 수 있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우주선의 속력을 줄여야 한다면 행성의 앞부분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주선이 행성의 앞부분으로 접근해 행성의 공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우주선의 속력을 늦출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 때문입니다. 여기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각각 V1과 V2의 속도로 충돌한다고 가정했을 때 충돌 전 이 두 물체가 가지는 운동량의 합과 충돌 이후 두 물체가 가지는 운동량의 합이 같다는 법칙이 바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량은 항상 보존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벽과 탁구공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멈춰있는 벽에 탁구공을 날리게 되면 탁구공은 벽과 충돌해 다시 튕겨져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벽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탁구공이 튕겨져 나오는 속도는 처음 탁구공을 날린 속도와 같습니다. 운동량이 보존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벽을 움직여보죠. 이렇게 탁구공을 향해 움직이는 벽에 탁구공을 날리게 되면 이 탁구공이 벽과 충돌한 후에 가지는 속도는 탁구공의 초기 속도에 벽의 속도에 두 배를 더해준 것과 같습니다. 스윙바이도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하죠. 우리가 행성의 뒷부분에 들어가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때 우주선이 가지는 속도는 우주선의 초기 속도에 두 배의 행성의 공전 속도를 더해준 것과 같고 이는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스윙바이를 실행하게 되면 우주선이 접근하는 각도에 따라서 우주선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스윙바이를 실행했을 때의 속도 변화를 잠깐 보고 가죠. 여기 초속 23km로 움직이는 행성이 있고 이 행성의 초속 17km의 속도로 스윙바이를 때려박는다고 가정해보면 스윙바이를 실행한 후 우주선이 갖는 속도는 초속 28.6km가 되고요. 우주선의 방향은 36.47도 정도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밌으니까 하나 더 해보죠. 이번에는 스윙바이를 이용해 속도를 줄여볼 겁니다. 먼저 탁구공을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벽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따라서 이때 탁구공이 가지는 속도는 벽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탁구공의 초기 속도에서 벽이 움직이는 속도의 두 배를 빼주면 되죠. 참 쉽죠? 그럼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해 우주선의 속도를 줄여보죠. 먼저 우리가 행성의 공전 방향을 바꿀 순 없으니까 행성은 아까와 같이 초속 23km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속도를 높일 때와는 다르게 초속 17km의 우주선을 반대 방향으로 때려박을 겁니다. 그럼 때려박아보죠. 아까와는 다르게 우주선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므로 스윙바이를 실행한 후에 이 우주선의 속도는 초속 15.4km로 줄어들게 되고요. 방향은 아까와 동일하게 36.47도 정도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윙바이를 적절히 이용하게 되면 우주선의 방향과 속도를 공짜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이용해 우주를 여행하게 되면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저 1호처럼 장거리 우주여행도 가능해지는 거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수행바위를 이용해 장거리 우주여행을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행바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혼자 너무 많은 걸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